경상북도가 항체 의약품과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핵심 사업인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는 올해부터 2023년에 걸쳐 5년간 총 사업비 458억 원을 투입해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설립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세포막 단백질 구조기능 연구를 수행하는 미래 국가 바이오 신약 개발 핵심 인프라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계적으로 세포막 단백질 전문 연구소는 독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며 국내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국가급 연구소는 이번 경상북도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에서는 췌장암, 유방암, 고혈압, 폐혈증, 에이즈 등 6대 중증 질환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 분석, 기능, 응용 연구를 통해 항체 의약품과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